네, 안녕하세요. 카페코아 송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프로그램, 스탠드업 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포스터랑 간단한 텍스트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사항도 좀 많고 또 궁금하신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탠드업 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 기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열린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적인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뭐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이고 싶은데 실험해보고 싶은 첫 무대가 없다. 그러면 스탠드업 사이언스로 신청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도 이미 뭐 방송 아니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지 아닐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있다면 바로 이 스탠드업 사이언스 오픈 마이크 프로그램에 인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든 새로운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실험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또 검증해보고 학습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스탠드업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의 오픈 마이크라는 형식을 벤치마킹 했고요. 보통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코미디언들이 자기가 짜온 이제 새로운 이제 개그를 이제 그 오픈 마이크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저런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물론 뭐 여러 환경의 차이도 있고 뭐 다양한 무대마다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뭐 어떤 똑같은 컨텐츠도 어떤 곳에선 통하고 어떤 곳에선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자주 가지려고 하죠, 코미디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착안해서 그러면 과학 문화,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이런 오픈 마이크의 형태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기획을 해서 첫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과학 문화 뭐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든지 뭐 과학 해설사라든지 뭐 기술 해설사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양성되고 배출되고 있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뭐안될 과학이라든지 뭐 과학을 보다라든지 뭐 보다라든지 뭐 과학 드림도 있고 뭐 여러 유명한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의 입담과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잘 재밌게 설명하고 싶은데 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기술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싶은데라고 생각만 하셨던 분들께 무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던 분들도 준비하셔서 이 무대에 서실 수도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새로운 컨텐츠를 바로 선보이는 실험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바로 실험적 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그래서 오픈 마이크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커뮤니케이터당 분기마다 저희가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각 커뮤니케이터당 20분씩 저희가 시간을 좀 들여서 4명 정도가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25명이 1번 발표자에게 보팅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 25만 원 정도의 보상이, 물론 세전입니다만 25만 원 정도의 보상이 그 발표자에게 가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를 받는 비율에 따라서 경제적 리워드가 제공되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고, 일단은 이번 행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는 1대1로 저희가 세금 처리만 해드리고 지급 해드린 걸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표만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에게 펀딩 하겠다, 그래서 많은 투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끝나고 이제 의견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뭐이 커뮤니케이터의 발표는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좀 추가되면 좀더더잘잘 이해가 될것 같다, 뭐 아니면 그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설명해주면 좀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참잘될것 같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때로는 또 비판적인 피드백들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보는 그런 좋은 학습의 계기이자 검증의 기회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피어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발표자들과 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동료들과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형식은 이 20분 안에 형식은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강연이 됐든, 뭐 연기가 됐든, 아니면 꽁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개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 마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형식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무규칙, 이종결합, 온갖 것들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컨텐츠를 잘 설명하는 데 활용하셔도 되고요. 시간에 제약만 있지, 그 시간 안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두 개의 주제로 각각 설명하겠다, 형식도 다르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세 개, 네 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0분이라는 시간만 잘 정해서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 무관, 주제 무관,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를 거고, 어떤 분은 뭐 연기를 할 거고, 어떤 분은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강연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찾아서 이 무대에서 실험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객의 반응, 그 다음에 좀더더 나은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 여러 의견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스탠드업 사이언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기회와 좋은 학습의 어떤 문화로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스탠드업 사이언스 오픈 마이크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